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최초의 선조들에게는 채식만이 허용되었습니다. 이 구절만으로는 채식만이 허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홍수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육식이 허락되는 것으로 보아 채식만 허용되었음이 분명합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사실 육식을 하던 사람에게 채식만 하게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처음부터 채식만 하게 되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채식을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모든 동물들도 초식을 하는 것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육식을 하는 육식 동물들이 있습니다. 창조 당시에는 없었던 육식 동물들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론이 필요합니다.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은 먹이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초식 동물은 주로 풀을 먹는 동물이고 육식 동물은 주로 고기를 먹는 동물입니다. 과거에는 이빨의 모양으로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을 구분했었습니다. 그들은 초식 동물은 평평한 어금니를 가지고 있고 육식 동물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공룡 화석을 근거로 대홍수 전에도 육식 동물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빨의 모양은 육식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판다는 주로 초식을 하지만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일박쥐도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지만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공룡 티라노사우루스는 날카로운 이빨 때문에 육식 공룡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티라노사우루스가 가진 작은 앞발 때문에 초식을 했을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초식 동물은 대부분 풀이 가지고 있는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식 동물에 비해서 내장이 깁니다. 육식 동물은 고기를 빨리 녹일 수 있는 강한 위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식 동물에 비해 내장이 짧습니다. 모든 동물이 채식을 하도록 창조되었다면 동물들은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미생물을 가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한 위산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장의 길이도 길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분명히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미생물을 가지고 있지 않고 강한 위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장의 길이가 짧은 육식 동물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초식 동물이 어떻게 육식 동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물은 종류 안에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생물의 변화는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점진적이고 미세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빠르게 일어나고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물의 변화는 주로 이 세 메커니즘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첫째, 변화는 유전자의 섞임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변화는 유전자의 변형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변화는 환경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첫째, 변화는 유전자의 섞임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식물은 유전자라고 부르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는 개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가 되었고 고양이는 고양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가 된 것입니다. 정보는 다음 세대로 유전됩니다. 그래서 개는 자신과 닮은 개를 낳고 고양이는 자신과 닮은 고양이를 낳습니다. 자녀세대 유전 정보는 아버지의 유전 정보와 어머니의 유전 정보가 적절하게 섞인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세대는 자신들과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생김새와 특성을 가진 자녀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이렇게 유전자의 섞임으로 일어납니다. 유전 정보의 섞임으로 한 세대만 해도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세대에서 생김새나 특성으로 표현되지 않았던 정보가 자녀 세대에 표현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맨델이 밝힌 유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부모 사이에서 키가 큰 자녀를 낳을 수도 있고 드문 일이지만 백인 부모들 사이에서 흑인 자녀가 태어난 적도 있습니다. 사람 안에서 신체적 차이는 큽니다. 키가 2m 넘는 사람도 있고 1m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뚱뚱한 사람도 있고 날씬한 사람도 있습니다. 피부의 색도 다양하고 눈동자의 색도 다양하고 얼굴의 모양도 다양합니다. 신체의 특성도 다양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인류를 어떻게 하나의 종으로 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와 다양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류의 생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차이와 다양성은 사람이라는 종류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둘째, 변화는 유전자의 변형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유전자는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입니다.
이 유전 정보에 따라 특정 아미노산이 조합되고 아미노산들이 조합되어 단백질이 되며 단백질들이 조합되어 조직이 되고 기관이 됩니다. 드문 일이지만 유전 정보가 복제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고 그 실수로 기존의 단백질과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져 생물의 생김새나 특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겸상적혈구가 그런 형태입니다. 겸상적혈구는 헤모글로빈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 중 하나가 달라지는 바람에 둥근 적혈구가 남모양의 적혈구로 변한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이런 식으로 진화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화가 아니라 종류 안에서의 변화입니다. 적혈구의 변화, 변이입니다. 겸상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생존에 유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겸상적혈구는 약성 빈혈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유전병으로 불립니다. 유전 정보의 손실로 생물체의 생김새나 특성이 변할 수 있습니다. 유전 정보는 손실되지만 오히려 생김새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진화된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 이 또한 유전 정보의 손실로 인한 변화입니다. 셋째, 변화는 환경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놀라운 변화 메커니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식동물에서 육식동물로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메커니즘입니다. 후성유전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후성유전학을 아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비교적 최신 과학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개가 개를 낳고 고양이가 고양이를 낳는 것은 법칙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알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진화론을 전 세계로 유행시킨 찰스 다윈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동물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의 입장에서 보면 동물은 여러 가지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특정 단백질은 특정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개는 개가 되고 고양이는 고양이가 됩니다. 특정 단백질을 구성하고 그 단백질을 특정 위치에 있게 만드는 것, 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유전자입니다. 후성유전학에 따르면 모든 유전자가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자에는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가 켜진 부분의 유전자만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로 사용되고 스위치가 꺼진 유전자는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특정 부분의 유전자 스위치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에 따라 생김새와 특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벌과 여왕벌은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벌은 일벌이 되고 어떤 벌은 여왕벌이 됩니다. 그 이유는 유전자의 스위치가 다르게 작동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전자의 스위치는 어떻게 켜거나 끌 수 있을까요?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거나 끄는 것은 환경입니다. 환경의 신호로 유전자의 스위치는 작동됩니다. 온도나 습도, 특별한 음식 등이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거나 끌 수 있는데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일벌과 여왕벌은 로열 젤리라는 음식 환경에 의해서 여왕벌이 되거나 일벌로 남게 됩니다. 꿀벌의 유전자는 로열 젤리라는 음식 환경에 의해 스위치가 켜지거나 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열 젤리가 다른 동물의 스위치를 켜거나 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식동물에서 육식동물로의 변화도 후성유전학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초식동물의 유전자 안에 육식동물이 될 수 있는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가 있고 특별한 신호나 환경의 신호에 의해서 그 부분의 스위치가 켜진다면 초식동물은 육식동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유전자를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동식물의 생김새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과학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하실까요? 후성유전학도 진화는 아닙니다. 변화가 환경에 의해 무한정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 안에 정보가 있어야만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새로운 정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유전자가 단백질을 만들거나 만들지 못하도록 스위치를 켜거나 끄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후성유전학도 생물의 종류 안에서 변화입니다. 초식동물이 육식동물이 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동물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정 환경은 특정 생물체의 생김새나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동물들의 약육 방식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작품이 작가를 나타내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처음부터 약육 방식의 시스템으로 살아가게 창조하셨다면 그 시스템과 하나님의 성품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장면을 보시면서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에덴 동산을 묘사한 구절로 봅니다. 당시에는 약육강식 시스템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에는 육체적 죽음이 없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도 없었습니다. 육체적 죽음, 가시와 엉겅퀴가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시작된 것처럼 약육강식도 창세기 대홍수 이후에 시작된 시스템으로 보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직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물론 사람에게 육식을 허락하신 것과 동물들의 약육강식은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추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동수 전에 이미 동물들은 육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어떻게 함께 방주에 타고 함께 지낼 수 있었는지, 또 방주 안에서 육식동물은 무엇을 먹었는지 등에 대한 또 다른 추론이 필요하게 됩니다. 대홍수 이후에 약육강식이 시작되었다는 저의 추론은 틀릴 수 있습니다. 제 추론이 틀린다고 해서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육강식의 시작은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건은 아닙니다. 약육강식이 인간의 죄 때문에 시작한 시스템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의 말이 이해가 됩니다. 사람의 죄로 동물도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죄 없는 동물들이 왜 고통을 겪어야 할까요? 사람들이 청지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약육강식은 동물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그 방식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약육강식이 사람이 사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바른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단세포 생물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생존 경쟁으로 통해 진화된 존재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화된 존재라면 약육강식, 적자생존은 사람이 오랫동안 살아온 방식이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화론이 알려주는 인간의 목적은 생존입니다. 생존이 선이고 생존이 본질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약육강식의 삶, 적자생존의 삶이 틀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고 그것이 선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이 뭘까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선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